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T AIDX 플랫폼 사업본부장 임채한입니다. 제가 오늘 디지코 KT의 AIDX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디지코란 단어가 익숙하진 않으시죠? KT는 텔코를 넘어서 디지코로 전환을 천명을 하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디지코란 말은 디지털 텔코, 라는 말을 좀 축약해서 만든 용어인데요. 디지코 KT를 천명한 이유는 통신을 넘어서 ABC,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삶을 변화하고 또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지향하고 발전하겠다는 그런 KT의 비전 천명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많은 분들이 각각 다른 좀 이렇게 정의를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각자의 환경에 맞춰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정의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A부터 Z까지 디지털로 모두 전환한다. 이 정도가 가장 범용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디지타이제이션 단순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작업이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업무에 디지털 기법들을 도입한 뭐 예를 들면 ERP, 뭐 e-commerce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는 A부터 Z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중간에 A부터 뭐 D까지 또 G부터 또 그다음 다음 몇 단계까지 그 중간중간 단계별로 적용은 하였지만 전체 과정을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업무나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보면 정형적인 데이터보다는 비정형적인 그런 데이터나 형태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비정형적인 것은 기존의 디지털 기술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뭐 1950년대부터 오래된 역사를 가진 AI가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실제로 실생활 또 상용으로 쓸수 있는 만큼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서 그 비정형적인 부분들을 AI로 커버를 하게 되면서 전체 A부터 Z까지 물론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더 나가야 될 바가 있겠지만 전체 과정들을 전환하는데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서밋도 처음에는 AI 서밋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오면서 AIDX 서밋으로 이름을 또 발빠르게 바꾸신 것 같습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요소인 AI 기술을 발전으로 모든 과정을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고 또 빅데이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다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돌릴 수 있는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왜 KT가 디스코 얘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느냐. 저희는 ABC 기술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축적했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 통신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지금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그 세상이 연결되고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물론 새로운 가치 창출에는 KT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파트너사들의 도메인 날리지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통신입니다. 모든 사물과 서비스가 당연히 통신 기반으로 지금은 연결되는 정말 초연결사입니다.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입니다. B2C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B2B, 지금 사물 인터넷의 오랜 발전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B2G도 마찬가지고요. 인프라 각 시설물까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컨퍼런스를 하지만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모여서 컨퍼런스 할때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잘안 됩니다. 이렇게 통신 강국인 한국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와이파이가 접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블루투스 더더욱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전시장에서 전시 부스를 만들고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연결이 필요한데 워낙 간섭이 심해서 기기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주파수 간섭을
극복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로봇 사업을 호텔에서도 지금 로봇을 적용하고 있고 식당에서도 로봇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 로봇텔이 KT에서 짓고 지금 관리하는 호텔인데 여기에 로봇을 저희가 적용해 보니까 KT가 설계한 빌딩 내에서 KT가 또 설계한 통신을 기반으로 한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 객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통신은 뭐 아무 이상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밖에 있는 기지국에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호텔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순간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저희 가서 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밖에 있는 기지코하고의 어떤 그런 최적화 부분에 좀 이슈가 생겼던 겁니다. 통신 완전 전문가인 KT에서 어렵게 잡아낼 정도로 이런 그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의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서는 더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어서 통신의 중요도가 정말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AI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AI 스피커들이 2017년도 전후로 해서 많이 쏟아져 나왔죠. 지금 잘 많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KT는 기회로 50만, 100만, 200만, 지금 300만을 가진 고객군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요. 아마 글로벌로 봤을 때 한국어 기준으로는 글로벌 1등의 고객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또 AI 원팀을 구성해서 각 그 플레이어들하고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플레이어들 또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플레이어들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AI 원팀을 구성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즈니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 빅데이터입니다. 2013년도 KT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10년 전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죠.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 서비스, 저희 계열사 BC카드가 저희 KT 계열사인데 금융 서비스, 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어떤 금융 DS 모델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다음 또 클라우드입니다.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역시 클라우드도 상당한 붐이 있었죠.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접었습니다. KT는 뚝심을 가지고 계속 밀고 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IDC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중심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KT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아마존이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하고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멀티 클라우드 확장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어떤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왔습니다. 안 그래도 DX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상외로 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인더스트리들이 있죠. 이 컨퍼런스만 해도 제가 2018년도 AI 서밋에 참여했을 때는 코엑스에서 했었죠. 근데 코로나 19년도 터지고 하면서 이런 어떤 컨퍼런스나 사람들이 모이는 비즈니스는 정말 너무 직격탄이겠다 싶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오히려 코엑스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여러분들 고객들도 모실 수 있고 또 더 많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원래는 가지 못할 길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급격하게 정말 디지털로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현상인데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냐 늦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패가 이제 갈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 강연을 할 때 썼던 그런 장표들인데요. 이걸 지금 다 축약을 해서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통 강연할 때는 사회 트렌드하고 기술의 어떤 트렌드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를 통한 변화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빅뱅, 혁명이 일어날 때는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죠. 사회적인 트렌드가 반드시 만나야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트렌드는 놀고 먹고 자고 쉬는 것에 상당히 집중해 있었습니다.
지금 요 장표 오른쪽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각 10년별로 어떤 곳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변화를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지금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놀고 먹고 자는 곳에 모든 전 연령대들이 집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를 보시는 게 유니콘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지를 보시면 또그 시대의 어떤 현상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쿠팡, 유엔푸드 쭉 되다가 결국은 최근에 2019년도 이때 야놀자 배달의 민족 또 2020년도 포함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죠. 이때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집중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또 코로나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유니콘들이 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야놀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야놀자의 주주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외식업 숙박업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죠. 많은 호텔이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놀자에 투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야놀자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두배 가까운 성장, 두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뭐 당연한 거죠. 배달의 민족은 배달이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만 야놀자는 어떻게 그런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 역시 정답은 디지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단순히 중개업을 넘어서 플랫폼 사업자로서 하는 준비를 이미 했었습니다. 야놀자 경쟁사도 있긴 하지만 야놀자는 일찍부터 PMS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숙박업에 있어서 핵심인 PMS, RMS를 장악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 2위인 PMS 사업자까지 인수할 정도로 상당한 그런 공격적인 진출하였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트렌드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대박을 더 치게 된 최근에 뭐 기사도 좀 나긴 했지만 나스닥 상장하기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 빠른 DX 혁신을 통해서 발 빠른 DX 혁신을 주도한 기업들만이 고도로 성장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딱 적용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봤던 KT, 그러면 AI DX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2017년도에 AI 스피커라는 품목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KT는 AI 스피커만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단순히 AI 스피커만 내놓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기술적인 면으로 좀 부족하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좀 부족하다는 걸 저희는 간파를 하고, 이걸 저희 TV 셋탑박스에 접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T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AI를 붙이면서 새로운 어떤 밸류를 창출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좀 주요했던 성공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KT가 좀 그동안 잘 못했던 AI 아파트, 스마트 홈 시장에 제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IoT 기반의 스마트 홈을 넘어서 AI 기반의 AI 아파트, AI 공간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좀 후발주자이지만 지금 전국 한 3년, 4년 정도 만에 전국 누적 70만 세대, 연내 아파트를 새롭게 분양한 것이 많을 때는 40만, 적을 때는 한 30만 정도 됩니다. 근데 몇년 새에 70만 세대를 저희가 수주했다는 것은 상당한 마켓 쉐어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공간 사업으로서 호텔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호텔 가보시면 알겠지만 호텔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변 시설들, 익숙하지 않은 장치들로 인해서 호텔에 가서 푹 쉬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텔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컨퍼런스 아니 리셉션 전화해서 문의하고 그럼 리셉션인 분들은 그런 단순 문의 콜을 받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앞에 손님이 왔을 때 새로운 고객이 왔을 때 고객 접대하고 응대하는 부분이 좀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호텔 출장을 통해서 호텔 같은 데 가다 보면 체크인할 때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 통화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또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그런 불편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단순한 문의부터 시작해서 체크 아웃까지 DX를 저희가 시도를 했고, 그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은 당연한 거고, 호텔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적으로 한 만 개씩 정도 수주하고 있고, 글로벌 3대 브랜드는 저희가 이미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뒤에 서비스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니야,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줘. 객실 와이파이는 더 호텔 언더바 게스트룸. 피트니스 몇 층에 있어? 피트니스 센터는 27층에 위치하고 있어. Could you bring extra towels, please? Hotel amenities are requested. 지니야, 분위기 있는 음악 들려줘. 분위기 있는 음악을 준비했어요. 굿 나잇. Sleep mode is switched. 화장실 불 켜줘. 화장실 조명 전원을 켰습니다. Hey, Jeannie. I'm checking out. Would you like to apply for checkout? Yeah, 호텔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쉬고 즐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기존의 KT가 갖고 있던 사업들에 좀 적용을 하면서 성과를 보였고, 그 다음 단계로 타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그들의 상품의 밸류를 높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로보틱스 국내 1위의 산업용 로봇 사업자입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로봇, 흔히 저희가 이제 상용 로봇 또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KT는 이 로봇 시장에 일찌감치 이미 전망을 보고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한 5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현대로보틱스의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KT의 소프트웨어 로봇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로보틱스가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협업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에 파킹 클라우드랑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무인주차 솔루션 시장이 예상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많습니다. 무인주차장 솔루션의 핵심은 번호판 인식을 100% 해야 됩니다. 번호판 인식을 100% 하기가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반사, 햇빛의 반사에 의해서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100개 중에 예를 들면 두세 개라도 인식을 못하게 되면 다시 또 사람에 들어가서 인건비가 또 들고 그걸 처리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코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터치하는 부분, 정산할 때 터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꺼리낌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음성인식을 통해서 또 해소하는 그런 AI 주차 상품을 출시해서 지금 여러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놀자에는 저희 IoT 기반의 자동화 무인화 객실 관리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서 비대면으로 통합으로 객실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AI 코딩입니다. 기가진이를 바탕으로 해서 AI 코딩 팩을 만들었고, 기존의 코딩 블록 사업자들에게 저희 AI 코딩 핵심 엔진을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AI 코딩 교육 전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면서 AI 안면인식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있었는데요. 저희가 마스크 착용 시에도 안면인식이 되도록
출입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기가진이 인사이드, 이런 어떤 음성 인터페이스나 AI 기술을 적용하고 싶지만 그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AI 기가진 인사이드 하드웨어가 있으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SDK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서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AI 상품을 가지고 복합 쇼핑몰이랄지 요양병원이랄지 고객센터랄지 이런 다양한 B2B 고객들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니즈들이 있더군요. 호텔에도 저희가 서빙 로봇을 제안을 드렸는데 호텔에서는 단순한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DX, 물론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전체 DX에 대한 것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러기지 로봇도 좀 필요했고 또 방역 로봇도 필요했고 순찰 로봇도 필요하고 그런 전체 호텔 프로세스상에 필요한 DX에 대한 니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객들 저희가 몇 군데 지금 발치한 고객들을 보시면 왠지 그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아날로그적인 IT 접목이 쉽지 않았던 그런 고객들에게 더 많은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같은 데 환경 DX, 또 안전 DX, 고객센터는 AICC, 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 DX, 또 지자체의 독거 노인들을 위한 실버케어 DX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AI DX 플랫폼 당연히 도메인별로 전문 파트너사들의 기술과 우리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연합시켜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는 그런 플랫폼 구상 그림이고요. 환경 DX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어떤 환경적인 이슈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또 새로운 어떤 환경적 이슈들이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공기질 관리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하나 놓고 그냥 계속 돌리는 수밖에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공기질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많은 또 페널티도 물게 됩니다. 저희는 센서와 다양한 그런 공기청정, 공기 그 미세먼지 저감 장치나 또는 다양한 어떤 청정기를 바탕으로 해서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 출근 전에 영업 시작 시간에 맞춰서 최적 공기질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백화점 열 준비 시간에는 실내 미세먼지가 막 증가할 텐데 이때 바깥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뭐 에어 샤워를 자동으로 킨다든지 또 영업 시간이 한참일 때는 CO2가 증가하게 돼서 산소 농도를 감소시키면 쇼핑하는데 어렵겠죠. 그럼 자동으로 산소를 좀 더 늘려준다든지 또 퇴근 시간에는 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에 따라서 AI가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문을 여서 좀 이슈가 됐던 큰 백화점이 있죠. H 백화점. 저희가 가서 봤더니 직원이 아침에 측정기 가지고 측정하고 그리고 들고 이렇게 사람이 여전히 들어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환경 쪽에는 여전히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DX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이미 많은 사업 레퍼런스를 쌓고 있습니다. 안전 DX입니다. 안전도 굉장히 AI DX 적용하기 어렵겠죠. ABC를 바탕으로 DSR 트윈, 또 다양한 디바이스를 해서 실시간으로 화재 방범, 약자 케어, 시설 관리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DSR 트윈이 기본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양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로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금 상황인지 불길은 어떻게 번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 기반이고요. 여기에 또 노후 시설들을 예측하고 또 그것들을 조기에 또 진단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당연히 포함되겠죠. KT의 그 광 케이블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서 KT 광 케이블을 통해서 서비스를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을 텐데요. 이 광 케이블이 굉장한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광 케이블 센싱을 통해서 교량이랄지 터널이랄지 다양한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에 대한 센싱을 가능하게 됩니다. 다리를 짓고 나서 5년 후부터는 매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진단 받을 때
센서를 붙이고 일정 기간 동안 폐쇄를 시켜 그 락다운을 시키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광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계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 진단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는 뭐 당연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AICC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텐데 AI 컨택 센터입니다. KT는 1년에 1억 콜을 받습니다. KT만큼 또 많은 콜을 받는. 그래서 KT는 이것들을 분석하고 또 어떤 개선 방안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코스트를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2018년부터 또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지금 2021년 올해 AI 고객센터 전체를 풀세트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통신사 전화하면 본인 인증 꼭 하게 되죠. 본인 인증하는데 보통 19초가 걸립니다. 그렇지만 KT는 목소리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 시간을 19초를 감소하게 됨으로써 또 많은 또 코스트를 또 절감하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돌려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트 DX입니다. 지금 많은 종이들을 전자문서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의 법적인 측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큐멘트 플랫폼을 지금 구축했고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받아보니까 30% 비용 절감, 40% 도달 효과 이런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실버 케어 측면도 또 좀 취약 ICT 기술을 좀 접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떤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니어 케어용 AI 스피커를 서비스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그저께 기사도 나왔습니다. 오메 죽겠당께라는 광주 사투리를 인식하는 그래서 93%까지 저희가 사투리 음성 인식률을 개선해서 돌봄 복지사들이 24시간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 시간들에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버 케어 D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 AI DX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적의 상권 분석도 하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잘 나가게 저희는 마케팅 코치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물류 AI DX입니다. KT 물류까지 하나 싶을 정도지만 이것도 AI로 개선을 시키면 상당히 많은 비용 코스트를 비용과 코스트를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제가 G사하고 시범 사업을 좀 해봤는데요. 차량 수를 한 23% 절감시키고 또 운행 거리를 한 50% 절감시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또 물류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오버로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또 안타깝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교통 AI 되겠습니다. ITS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국도를 달리면 많은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ITS는 일방향, 단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CITS 사업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쌍방향으로, 코퍼레이티브라고 해서 쌍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율주행의 어떤 기능까지 같이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에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해서 긴급 차량 서비스, 또 관광 기상 정보 제공, 사고 잠재 구간의 모니터링 제공하고 돌발 상황 대응 서비스 하는 그런 좀 내용이 좀 많아, 좀 작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요거를 교통 AI DX, 제주 CITS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광고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 세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상황실 여기 제주입니다. 관제센터 신호 통제 들어갑니다. 우선 신호가 나 정차 없이 바로 통과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많이 보급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KT는 비전입니다.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사람의 혁신을 리딩하여서 대한민국에 발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디지코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여하는 그런 KT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